이슈 오늘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죠. 경상북도에서도 공무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공무원만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 또 전현직을 망라한 수사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 엄정혜 위원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엄정혜입니다. 네. 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전 국민적인 분노로 번지면서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여쭐게요. 네, 좀 참담했는 것 같습니다. 참담했다, 네. 예, 참담했고, 우리 사회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부동산을 투기 못하는 국민이 바보인지 좀 절망감에 빠지게 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젊은 세대는 좀 내 집 마련 이런 꿈을 포기한 지 오랜데 정보도 없고 인맥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는 사람들은 특히 많은 절망감에 좀 잡혔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래서 기회 균등도 사라졌고 또 노동의 가치도 좀 무력화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뭐 상대적 박탈감도 커졌고요. 그래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네, 지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전 직원 1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20명 투기 의심 사례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또 금요일에는 네. 2차 조사 결과 2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이 조사 네. 결과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예, 뭐 정부 합동 조사단이 이제 1차, 2차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발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국민들은 이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특히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이제 조사단에 참여한 거는 좀 셀프 조사로 한 것이 네네. 과연 이제 조사가 명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할 때 네. 이제 참여연대 민변이 이제 논평을 냈을 때도 뭐 20건의 투기 의심 사례는 너무 적다. 그래서 정부 합동조사단에 한계가 좀 뚜렷한 게 아닌가. 네. 뭐 이제 이러고 특히 뭐 가족이나 지인 차명을 통한 이제 투기 행위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밝힐 수 있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네. 조사 결과 보고 좀 허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좀 낫지 않을까 기대감도 가지고 계시는데 네. LH 사태 지켜보면서 이 경상북도는 과연 괜찮을까 이런 의문도 네. 많이 가지면서 경상북도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처음에 이제 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거나, 그러니까 위수탁한 8곳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조사 대상지로 했었는데, 이거 정말 너무 한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포항시가 제외됐었잖아요. 네. 네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뭐, 다 지자체에서도 그 당시에 뭐 경상남도, 대구시도 전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정비속을 포함해서 네. 좀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좀 이러한 이제 초동 대처나 이런 것이 너무 소극적이고 좀 안일한 행정이 아니었나. 그리고 경상북도는 부동산 투기 건재에 대한 의지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무성했고 개발 지역, 그러니까 포항의 개발 지역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도 왜 핵심 의혹 지역은 다 빠졌는지 과연 그렇죠. 다 발본색원 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의혹이 드러나는 경우에 대처도 잘 해야 되잖아요. 물론 조사 자체도 네, 조금 네. 대상이 그렇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요. 네. 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좀 일현행법으로 보면은 이제 공무원의 범죄 행위 다루는 법률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뭐 공직자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이고 또 형법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부동산 투기 정보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는 부패방지법이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금 도내에서 자체 조사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의견을 물어보면 이제 경찰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자체 조사는 정말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부동산 투기 혐의는 공직자나 대해서는 검경 좀 합동수사본부 이렇게 좀 신뢰받을 수 있는 데서 좀 철저히 수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공직자가 이렇게 내부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서서 다 밝혀져도 뭐 초과이익 환수나 토지를 환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가벼운 처벌만 받았는데 이런 관행이 계속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태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토지에 발생하는 이제 초과 이윤에 대한 환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토지에서 발생하는 뭐 생산물은 이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득이 되지만 토지를 보유한 개인이 뭐 정부 개발 공사로 도로가 나고 신도시 만들어졌는데 개인이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몇 배 초과 이윤을 받을 수 있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인지 네. 이게 또 우리 불평등만 더 심화시키는 건데 네. 이런 토지 초과 이윤에 대해서 뭐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이게 공론화되어서 좀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원이 그러니까 세수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모든 국민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좀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이윤에 대해서 전액 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그러니까 몇 배 이렇게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좀 징벌적 과세 법안도 이제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좀 퇴출하는 법안 이렇게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경상북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더 공론화시켜서 입법도 제정이 빨리빨리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번에 조사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빠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뭐 저는 뭐 선출직 공무원들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이제 국민과 시민의 대표잖아요. 네. 근데 투명하고 청렴해야 이게 민의의 대변자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지방의원은 이제 지금 재산 등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차명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의원 하지만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이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직 공무원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미 퇴임을 했거나 임기를 마친 경우까지도 네. 다 포함을 해야 되냐.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그럼 대상이 네. 너무 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뭐 이게 어쨌든 퇴임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네. 또 이게 이제 조사 시기가 뭐 5년, 10년 이런 것보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사업 시행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당 법률 공소시효를 좀 감안해서 좀 법률 안에 가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한 5년 정도 조사를 하면은 이제 그 해당 사업이 이제 공고된 시점 이전으로 한 5년 정도 하면 밝혀질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검찰, 민간단체가 합동조사해서 네. 좀 신뢰성이 있는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이제 취득 재산에 대해서 이제 몰수 요구도 높거든요. 네. 이제 그전에 이제 그전했던 분들이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소급 적용인 거잖아요. 네. 네,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소급 적용에 대한 이건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제 특별법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서 좀 공론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자원까지 할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부분도 지금 포항도 빠져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을 거잖아요. 네.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경상북도 전화를 해봤는데 네. 통화는 못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왜 빠졌는지. 네네. 그래서 뭐좀 아시는 분들한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이렇게 포항이나 의심 지역이 포함이 될런지도 아직 확실하게 알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정의당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아, 네. 우리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제 일단은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법,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명제법과 농지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제 뭐 경북도 도농 복합 지역인데 불법 농지 전용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최근 8년간 농지법 위반 재판 결과 86%가 뭐 집행유예, 벌금, 실형은 뭐한 1.3%로 좀 그대로 이제 속망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헌법이 명시한 경작자가 땅을 소유한다는 뭐 경자 유전의 원칙 대신 투기한 자가 땅을 소유한다는 뭐 투자 유전으로 변질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정의당 특히 농지를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안 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정의로운 토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법 발의가 돼도 사실 통과가 쉽지 않잖아요. 통과까지도 네. 다 이뤄져서 이런 문제는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정의당 경북도당 엄정혜 위원장이었습니다.